결정적 한방 제보 19 11을 공유합니다. 대학 채팅방에서 생긴 일. 2012년 1월 국내 K대학교의 학내 채팅방.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대학생 A씨는 SNS를 통해 네덜란드 한 회사에 긴급 제보를 했는데요. 그리고 얼마 뒤 네덜란드에서 수사관들을 급파 한국 경찰과 공조수사에 돌입했습니다. 야, 이거는 뭔데 국제적인 공조수사까지 펼쳐진 거죠? 그러게. 당시 A씨가 채팅방에서 우연히 만난 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에요. 내가 바로 네덜란드 K사를 해킹한 사람이다. 나 쩔지? 뭐? 네가 그 해커라고?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A씨는 이 외국인이 단순히 허풍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그의 뇌리에 스친 한 가지, 바로 최근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이었습니다. 이 사건은 국제 해커들이 네덜란드인 80%가 사용하는 대표 통신기업 K사의 300여 대 서버에 침입,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회선을 마비시킨 해킹 사건으로요. 해커들의 공격으로 약 2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메일 등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. 뿐만 아니라 이 해커들은 한국, 독일, 일본, 노르웨이 등 9개 나라를 넘나들며 주요 대학과 기관 서버들을 해킹, 그리고 해킹에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거래하는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이 우리나라의 대학교 서버에 침입해 자신들의 범죄를 과시했던 겁니다. 요즘에 워낙 인터넷에 뭐 잘못된 정보도 많고 익명성 기대가지고 장난 끌어올리고 막 뭐 허세 허풍 이런 거 많죠. 허풍 떨고 막 이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 있었을 텐데 혹시나 몰라서 나선 게 큰 역할을 한 거네요. 네. 자, 네덜란드 경찰과 한국 사이버 테러 대응팀은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커들의 아이디, 신원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. 그 결과 네덜란드와 호주에 거주하던 두 국제 해커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. A씨의 제보는 대규모 인터넷 마비 사태를 막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. 아니, 해커들이 네. 사실 그 어디서 해킹을 했는지 그 IP도 다 참 우회하고 사실 역으로 추적해서 잡히는 게 되게 어렵게끔 그렇게 잘 숨어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빨리 나왔던 게 아주 결정적이었을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둠 속으로 꽁꽁 숨을 뻔한 해커들을 잡아낸 빛 같은 제보. 어둠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.